자, 이런 목차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부동산 학개론 들어가기 전에 이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그게 우리가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감정평가 이론까지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교재가 나오면은 그 교재를 좀더 상세하게 이제 또 배우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12월은요, 입문서를 가지고 우선 기본적 개념, 용어, 좀 부동산학을 공부하려면 용어를 좀 알아야 되니까 이 용어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목차 보게 되면요, 총론이 있거든요. 부동산학 총론, 기초 이론이거든요. 자, 이 부동산학을 배우는 총론, 기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뭐예요? 이제 물으면은 막 생각을 막 하세요. 우리가 배우는 건 법률적으로 해서 부동산 개념을 배우고 있지만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면서 부동산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이란 거 뭐냐? 이 동은 움직일 동이죠.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 대표적인 게 토지인데 땅.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우리 부동산이라는 이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부동산 학문을 연구할 때이 총론은 기초 이론인데 그래서 이 기초 이론에서 시험 문제는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개념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학은 요거 과목만 학문이고 나머지 이제 배우는 건다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개념을 묻는 게 우리 꼭 출제를 해요. 부동산을 배우는데 개념을 모르면 안 되니까 부동산이란 과연 뭐냐? 개념이라고 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용어 중에 토지가 있거든요. 땅. 이 토지가 여러분 거래를 합니다. 토지 거래를 할때그 토지가 땅은 땅인데 그 땅이 거래를 할때 어떤 용어로 사용되느냐? 그 토지에 관련된 용어와 또 토지가 일반 상품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특징을 묻는 문제가 이 총론에서 우리가 세 문제 출제를 합니다. 총론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 시험에도 세 문제, 작년도 세 문제, 평균 세 문제 나옵니다. 뭐 토지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택도 나오고, 원래는 또 주택 쪽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토지만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도 거래하기 때문에 우리 주택 하면 뭐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보시면 단독주택 많이 들면 단독주택 있고, 공동주택인 아파트, 뭐 연립주택, 뭐 다세대주택. 여러분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주택이 아닌데 주택에 준하는 게 있어요. 예? 주택에 준하는 게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실버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용어라든지 원래 준주택 나왔거든 시험 지문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이런 용어들이 우리 실제 거래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그럼 그 용어 거래를 할때 요걸 뭐이 주택이 뭔지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그 용어가 어떤 용어냐? 그런 용어를 출제를 해요. 여기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또 우리는 부동산은 경제와는 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우리 시장에서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이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면서 또 어떤 원인에서 부동산 가격이 변동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이론이 바로 이 부동산 이 경제 이론입니다. 이 경제에 관련된 이 부동산 이론인데 시험 문제 이 경제 이론에서 우리가 다섯 문제 내외가 출제해요. 올해 시험에 다섯 문제 출제했습니다. 여섯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네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다섯 문제 내외에서 출제를 하는 부분이 이 경제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이론을 이제 여러분 공부하게 되면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 경제 이론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수요 공급 배우게 될때 그래프도 나오고요. 또 우리 탄력성 배울 때또 수식도 나오는데 이 그래프 수식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 특히 이 그래프 쪽을 이제 배울 때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이 그래프 쪽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 그래프가 이해가 되면은 경제 이론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프가 이해가 되면. 그래서 이해가 되면 이 다섯 문제 다 맞출 수 있고요. 수식은 시험 문제 쉽게 출제해요. 탄력성 관련된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은 별 우리가 어려운 유형이 아닙니다. 올해 시험에 요 경제론 다섯 문제가 다 쉽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가거든요. 이 시장 그리고 공간 구조 이론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특히 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특징이 어떠한가 뭐 이런 관련된 얘기인데, 공간 구조 이론에서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로 지대를 준다, 이 지대에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또 도시가 어떻게 형성 발전되어 오느냐, 이 도시 내부의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이론을 또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입지 이론 배우거든요. 주거 입지, 상업 입지, 공업 입지인데, 우리 시험에는요, 주거 입지는 여러분 너무 쉽게 잘 알기 때문에 출제를 안 하고, 일반적으로 상권이 중요해요. 여러분 거래를 하다 보면 상가 건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상권 분석에 관련된 모형을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 시장 공간 구조 이론에서도 우리가 시험 문제가 다섯 문제 내외가 출제를 했는데, 올해 시험은 네 문제 출제를 했고, 작년 시험에도 다섯 문제, 그래서 네 문제 다섯 문제 내외에서 출제를 또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시장 공간 구조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리고 부동산에 있어서의 정책 이론이 있습니다. 자 이 부동산 정책 이론을 보면은, 자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게 있느냐, 많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등이 들어갔거든요. 왜냐, 공법에서 중개사법으로 넘어온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토지 선매 제도 같은 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여러분 신고하는데 올해 개론에서도 출제했어요. 거래 신고. 그리고 또 부동산에 있어서 우리 관련해서 뭐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지역 지구제라든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그 관련된 정책의 내용이 출제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이론은 또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개입하는 이유, 또 개입을 하는 방법, 어떤 방법 가지고 개입하느냐, 또 여러분 세금 부과잖아요. 양도소득세, 재산세, 세금 부과하는 목적, 또는 세금 부과했을 때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걸 묻는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또 우리가 네 문제 내외를 출제하는데, 네 문제 내외인데 올해 시험에는 다섯 문제, 올해 시험에 다섯 문제 출제를 했어요. 작년 시험에는 우리가 시험 문제 작년 시험에는 세 문제, 하여튼 네 문제 내외로 출제하는 부분이 정책론. 그래서 여기도 문제는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요, 이 투자 이론과 금융 이론이거든요. 이쪽 부분을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여러분이 우리 대학교에서도 경영학에서도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러분 중개사 공부에서도 용어도 많이 나오고요, 수식 새로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수식도 많이 나와요. 한 40개 배워야 되는데 수식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용어 자체가 귀에 안 익었어요. 이런 용어들은 이 경제에 관련된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12문제 내외 30% 부동산 학개론에 이 30%가 출제를 하는데, 올해 시험에는 여기서 출제를 13문제 출제했어요. 보통 우리가 투자론에서 7-8문제 7-8문제 출제되고, 또 여기서는 4-5문제 정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금융 이론에서 12문제 출제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관련돼서 이제 여러분 배울 때, 요즘 있죠,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그러면은 이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고정 금리 대출 받을 거냐, 변동 금리 대출 받을 거냐, 그럼 대출 받은 다음 대출금을 어떤 방식으로 돈을 갚아 나가느냐 관련되고, 또 자금을 금융기관에 조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 또 건설업체인 공급자가 자금을 우리가 조달하는 수단이 있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뉴스 많이 나오는, 또 리츠 뉴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우리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라는 용어 많이 나올 텐데, 뉴스에 전문용어로는 기업형 임대주택인데, 이 뉴스테이를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투자하기도 하는데, 리츠라든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 이런 용어들이 우린 출제를 하는 거예요. 실제 사용하는 용어. 그리고 우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느냐, 그럼 왜 투자하느냐, 투자의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은 상태였잖아요. 지금 3%, 지금 2점 몇 프로인데 지금 이제 3%대 넘어가고 이제 4% 가고 있는데 금리가. 그러면 이 금리가 아직도 낮거든요. 그럼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두기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은 상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가 싼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 그 수익률을 더 높여야 되겠죠. 그런 효과가 우리는 지렛대 효과인데, 이 지렛대 효과가 투자에서는 중요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매년 출제를 했는데 올해도 출제를 했죠. 올해 시험 출제했는데 이게 난이도 상이었어요. 박스로 주어졌는데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해서 4개가 주어지고 박스 안에 그 중에 옳은 걸 찾아내는데 문제 어려웠어요. 그 문제가. 그 안에 계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제가 계산 문제 출제, 그 안에 계산 문제가 있는데 그 계산 문제 중에 용어를 잘못 썼어, 하나. 우리 용어를 잘못 쓰는 바람에 답이 없어졌어, 밑에. 그래서 올해 시험에 그 문제가 모두 정답 처리를. 모두 정답 처리. 난이도 상인데 학생들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그 문제. 그러니까 모두 정답 처리된 거야. 근데 모두 정답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보기가 우리 개론, 우리 답을 보면 1, 2, 3, 4, 5가 있거든요. 1, 2, 3, 4, 5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본인이 체크를 안 해서 그러면 틀려. 체크를 해야 모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빈답은 다 있으면 안 돼. 답은 다 체크해놔야 돼.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모두 정답하면. 그래서 원래 모두 정답 잘 됐어요. 그 문제가 지렛대였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투자를 하게 되면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냐. 위험이 있어. 미래의 불확실성 자체가 위험이니까 위험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에 투자하는데 위험이 낮으면 수익률도 낮을 거고 위험이 높으면 수익률도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건 은행이나 이런 데 광고할 때 증권 광고할 때 보면은 업계 최고의 수익 보장이라는 게 있어. 뭐 집으로 막 광고 날아올 거 보면 업계 최고의 수익 보장은 앞에 뭐가 숨어있는지 아세요? 업계 최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다고 투자해서 근데 앞에 위험이 높은데 그걸 모르고 투자해서 망한 사람 있어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어디 우리가 오리온 그 오리온에서 그 어디서 분가 나왔죠? 동양그룹 망한 잖아요. 그 동양 회사채 수익률이 가장 높게 준다 하니까 투자했더니 망하니까 더 날아가는 거지.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 높게 주는 거지. 그래서 수익률 높게 준다 하면은 우선 선입견을 가지고 봐야 돼. 우선 앞에 뭐가 있다? 위험이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이 높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 그래서 맨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상기 투자는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 밑에 조그맣게 써놨어. 그러니까 이제 면피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국민 투자 신탁이 있었는데 러시아 국채 투자를 했거든요. 그때 수익률이 15%입니다. 그때 당시 최고입니다. 수익률 연간 수익률이 15%인데 러시아가 돈 안 줘버렸어. 모라토리요. 돈 지급 못하겠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투자한 사람 돈 다 날렸지. 소송 들어가 날렸지. 근데 그건 누구 책임? 투자자 책임인데 우리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도 일정의 도의적 책임을 져라. 외국은 그런 게 없는데 30% 보상해라. 그러니까 이제 동양도 망하니까 최소 업계 책임에서 30%는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외국에는 보장 안 해줍니다. 없습니다. 무조건 투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판결이 좀 잘못됐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보면 어떻게 투자하냐. 그럼 투자를 하려면 분석을 해야 돼요. 뭐를 분석해야 돼? 응? 돈 빌렸으니까 이자도 있을 거고 수익률 분석을 해야 돼. 수익률, 세금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분석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결정하는 방법이 요건데 결정을 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요. 수식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 내면은 많이 어렵습니다. 계산 문제가 투자론에서 이제 난이도 상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론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를 하는데 무슨 이 계산 문제는 출제는 8문제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8문제 내외. 작년 시험에는 8문제, 올해 9문제. 예? 그리고
3년 전에는 11문제, 하여튼 8문제 내외로 출제를 하는데, 이 8문제 중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 여러분, 우리 난이도가 상의 문제가 한 8문제 출제하거든요. 그 8문제 중에 6문제가 상이었어, 원래.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율이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요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분 풀면 5분 걸리는 문제도 있어. 그건 시간 오래 걸려서 떨어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좀 맨 마지막에 풀어야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난이도가 상이에요. 40문제 중에 8문제가 난이도 상인데 그 중에 6문제가 여기 포함된 거예요. 근데 요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석 방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쪽에서 많이 맞추고 어려운 것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공부할 때도 계산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 난이도 상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시간이 되면 풀고 시간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자,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 풀어서 떨어진 사람 많았어요. 안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산 문제는 안 풀고 맞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신청은 들어갔는데 이 신청 우리 원래 시험 끝나고 이 신청이 들어갔는데 이 신청되는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원래 이 신청 그 받아줄 때 두 문제가 계산 문제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안 본 사람 땡 잡았지.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할 때는 그런 요령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쪽이 가장 어렵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쉬운 분야죠. 여기는 원래 약간만 공부하면 다 맞췄어. 부동산 개발이 있거든요. 개발도 있지만요. 부동산 관리. 이런 부동산을 취득해서 우리 관리하죠. 그리고 또 부동산을 또 우리가 뭐 팔고 할 때 어떤 마케팅 전략 가지고 하느냐. 뭐 여러 가지인데 이 개발, 관리, 마케팅에서 우선 개발에서 보통 두 문제, 관리, 마케팅 한 문제 정도 내서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네 문제 내외입니다. 작년에는 쉽게 출제한다고 여섯 문제 냈지만 올해는 네 문제. 네 문제 내외. 다섯 문제. 3년 전엔 다섯 문제. 그래서 네 문제 내외인데 여기는 진짜 쉽게 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걸 잘 보시고 그리고 감정 평가 이론이 나오거든요. 이 평가 우리가 이론에서 여섯 문제가 출제를 합니다. 15%. 근데 이 평가 이론에서도 계산 문제 나온다. 원래 한 문제 나왔거든요. 계산 문제. 작년에는 두 문제. 근데 무슨 계산 문제 너무 신경 쓰지 않을 때. 원래 계산 문제 한 문제 빼고 다섯 문제가 쉬웠어요. 바로 보면은 문제 답이 다 보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원래 개론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디서 체감이 어려우냐면 여기서 어려워서 그랬지. 계산 문제에서. 나머지는 쉬웠어요. 나머지는요, 작년보다 더 쉬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전략을 잘 구성해야 돼. 우리 공부하고자 할 때 부동산 학개론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공부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출제 위원들은 이런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전략을 구성해야 돼. 내 머리가 천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범죄도 아니에요. 여러분 뇌가 썩었어요, 지금. 뇌가. 왜냐? 25살이 넘어가면 뇌가 퇴화를 해요, 퇴화. 퇴화. 그럼 퇴화를 하는데, 그럼 퇴화의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여러분 공부하시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너무 빨라. 망각 곡선하기인데 너무 빠릅니다. 드는 순간, 일어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건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은 걸 집에 가서 책을 보면서, 아, 요게 들은 것 같다 하면 괜찮은 거야. 책을 봐도 이거 안 본 것 같다 하면 골치 아프지 마라. 그런 걸 이제 몇 번 반복을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 시험 칠 때까지 보면요, 여러분 보는 게 한, 예? 우리가 한 공부 좀 어렵게 공부하신 분 한 20번 보는 사람도 있고, 예? 평균 10번은 보게 돼요. 예? 이제 한 10번 정도. 예? 근데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한 15살, 16살. 머리 발달할 때 아니에요. 그런 학생들은요, 한 두 달 반 하면 1차 합격해요. 있어요. 최연소 합치께서 15살이잖아요. 그런 학생들은요, 머리가 아직 퇴화가 안 됐잖아. 들으면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이 오래 가지. 그러니까 합격도 잘 하고요. 답지 옮기는 것도 빨라요. 여러분 답지 옮기는데 5분 걸면 그 학생들이 1분만 옮겨요. 그리고 찍는 것도 잘 찍어.
오지선다에 찍는 것도 읽다 보면 국어 공부만 하잖아요. 문맹이 좀 이상하다. 그럼 여기 답일 것 같다. 잘 찍어 들어갑니다. 여러분하고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있는 건 뭐냐? 경험밖에 없어. 공부는 사회상의 경험, 생활상의 경험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경험도 무시 못하지만은 그래서 공부할 때 이제 잘 요걸 우리가 이 전략을 요걸 보면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할 때는 어느 거 여기서는 많이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거의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다? 반타작하자. 어려우니까. 그리고 요것도 반타작하자. 요 두 개 해봐야 18문제거든요. 그럼 반타작해도 9문제거든요. 9문제. 예? 9문제고 나머지 어떻게 돼요? 예? 22문제 해도 28, 9문제 맞추거든요. 그럼 70점 넘어갑니다. 그럼 합격한데 지장이 없어요. 70점 넘어가면. 그래서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돼. 100% 공부하면 안 되고 부동산 여러분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면 되고 80점이 32문제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의 만점은 80점이에요. 100점이 아니야. 왜? 여기다가 뭐 민법은 최소 몇 점 맞았다? 40점 맞았다. 과락하면은 떨어지니까 40점 합치면 60이야 평균.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 100점 만점이 아니라 80점 만점이라 보고 80점을 맞도록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8개가 7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반타작을 한다 하더라도 70점 맞잖아요. 그럼 70점 맞으면 민법 50점 맞으면 돼요. 두 개 중에 하나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공부해야 돼요. 1차. 그래서 1차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왜 어렵냐 하면요. 좀 포기를 해야 될 부분도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아까 반타작만 하라 한데도 그걸 다 맞추려고 공부하니까 스트레스가 받지.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문제 예? 뭐 10페이지에 두 문제 나온다. 10페이지에. 그럼 그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있죠. 30페이지에 한 문제 나올까 말까다. 그럼 공부하면 안 돼. 그럼 과감히 책지서 던져버려야 돼. 그 부분은. 예? 전략을 잘 구사해야지. 그리고 딱 봤는데 이건 내 나오면 맞출 수 있다. 그럼 공부해야 되고. 이건 내가 10번 봐도 10번 다 틀리겠다. 그럼 포기해야 돼.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여러 개 얘기했지만요.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학교는 학이다 보니까 여러분 민법 지문도 들어오고 공법 지문도 원래 공법 지문이 네 문제 걸쳐 나왔는데 근데 그걸 우리 개론 선생들이 강의를 안 해줘. 왜 뭐 어디 있어요. 공법에서도 배우고 중개사법도 배우고 지적법에서도 배우고 다 배워요. 그래서 강의를 안 해요. 그렇지만은 강의는 안 하지만 저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할 때는 그 관련된 지문은 강의를 해줘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공법 지문을 강의를 해줬어요. 올해 시험에 주택법상의 주택이라든지 용도, 지역, 지구제, 분양가, 상한제, 공법상의 지문, 주택법상의 지문,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지문, 국토계획의 지문 이걸 뽑아서 모의고사나 실제 문제 가르쳐줬는데 그 문제 중에 정답과 거의 똑같은 지문이 몇 개 나왔어요. 그럼 그 거저 맞추는 거예요. 문제는요. 시험도요. 이게 어떻게 잘 찍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맞는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맞는 공부.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 교재다 보니까 나중에 기본서 교재를 하면 교재가 한 700페이지 되는데 그럼 그 700페이지 중에서 쟤들이 강의를 딱 하잖아요. 강의를 할 때 여러분 한 250페이지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운데 문제도 있고요. 체크 포인트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런 건 빼고 남아있는 교재에서 250페이지 정도만 공부하면은 어떻게 돼요? 80점 안 돼.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 얇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그 하라는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아까 얘기했죠. 어려운 부분은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보다가 이건 내 두뇌에 한계가 있다. 수식 같은 거, 계산 문제 이런 거는 과감히 포기해도 돼요. 몇 점 맞으면 되니까? 80점 맞으면 되니까. 100점이 아니야, 80점. 그러니까 8개 포기해도 되잖아요. 8점 맞는 데는. 그러니까 지장이 없어요. 계산 문제, 이런 문제 다 포기해도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좀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학의 기초이론을 보면은 자, 13페이지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을 이제 나오죠. 자, 이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진 교수의 정의가 가끔 시험 지문에 나오는데 25회, 2년 전에도 또 출제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해요.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활동에서서의 이 능률화의 부동산 활동에서서의 이 능률화의 원리, 능률화의 원리 및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을 부동산학이라고 김영진 교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이 원리는 뭐죠? 이 원리는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는 이건 이론적 측면이고 그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응용 기술은 무슨 측면? 우리는 실무적 측면이다. 이론과 실무의 양 측면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이 부동산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이 부동산은 원래 토지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 나온 건데 경제학과 관련이 있어요. 또 여러분 투자 관련한 또 경영학과도 관련이 있고요. 또 사회학, 사회 형상 연구하니까 또 심리가 관련해서 부동산 사고 팔때 심리학이라든지 건축학, 토목학, 또 거래 관련해서 법학, 행정학 이렇게 여러 주변의 학문을 가지고 여러분 부동산학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무슨 과?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이 부동산학은 우리가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에요. 경험과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이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게이 부동산학입니다. 이 경험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순수과학이다. 여러분이 이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느냐, 바람은 어떻게 부느냐, 비는 언제 오냐,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이 물리학이라든지 지구과학이라든지 화학, 이런 순수과학이 아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원리를 그걸 응용해서 적용하는 무슨 과학? 응용과학이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무슨 과학? 응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적인 형상을 연구하는 또 자연과학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을 둘러싼 부동산 형상과 같은 사회 형상을 연구하기 때문에 또 무슨 과학이냐면은 사회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 아니라 또 무슨 과학이냐? 사회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는 종합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부동산 행위가 바람직한 행위냐, 또 어떤 부동산 행위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느냐. 그럼 바람직한 행위는 뭐죠? 어떻게 돼? 우리가 정상적인 행위인데 이 투기 활동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거든요. 그걸 여러분 판단해주는 또 무슨 과학? 규범과학으로서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학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그렇게 있고, 그럼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 중에서 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 중에서 우리는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종합식 접근 방법. 이 부동산을 이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을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죠. 14페이지에 거기 종합식 접근 방법에 복합 개념이 나오는데 1번에 복합 개념 밑줄 그어두시고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 주변의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최대로 시스템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체계화한다, 체계화, 시스템, 체계화해서 이 부동산학의 응용에 우리가 대비를 하고자 하는 접근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이
각급 또 시험 지문에 또 출제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거기 의사결정 접근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합리성을 가진 존재이고, 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익의 극대화를 목표로 추구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인간에 있어서의 제한된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관련해서 15페이지 보시면은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이론 및 실무에서의 능률화를 기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또 부동산 여러분 거래를 하다 보면 거래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안정성의 원칙이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최소한의 희생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자. 이걸 우린 경제 원칙인데, 이 경제 원칙에 입각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공정성의 원칙.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면 안 되죠. 요즘 불공정이 많잖아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관련해서 부동산 학이요,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 내용을 보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게 될 이제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제 배우게 될 용어 중에 이 부동산이 과연 뭐냐,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부동산은 과학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고,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사기다. 우리나라 사기 사건의 약 90%가 부동산이 있다 보니까 사기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부동산은 또 뭐다? 인생이다 얘기하신 분도 있고, 예? 또 부동산은 눈물의 씨앗이라 얘기하신 분도 있어. 투자 잘못하면 여기 마음고생 심하죠. 이자 부담도 높고, 이자 못 갚으면 경매도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라는 게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막 툭툭 튀어나와. 그럼 여러분은 부동산은 뭐예요? 예? 재산 증식의 수다? 여러분에게는? 부동산은 그럼 어떤 개념으로 보느냐?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한번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동산에 있어서 형태가 있다. 형태가 있는 것은 유형적 측면.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적 측면이고, 형태가 없는 건 무슨 측면? 무형적 측면이다. 자, 이 유형적 측면과 이 무형적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 유형, 형태가 있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뭐 토지의 뭐 이용 기법을 보는 건데, 토지를 이용하려면요, 우선 지반의 상태 봐야 돼. 견고한 지반이냐, 연약한 지반이냐. 지반이 연약한데 이 지방 공사를 잘못하면 건물이 기울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해야 돼. 지반의 상태, 토지의 지질, 지세 또는 설계, 시공 뭐 이런 게 가능한가 보는 겁니다. 형태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을 바로 우리는 기술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이 있지만은, 또 무형적 측면에서는 뭐가 있죠? 무형적 측면은 형태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시장에서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만나서 뭐가 결정되냐면은 가격이 결정돼. 여러분 가격에 관심 많이 갖잖아, 부동산. 그럼 이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하는가? 그걸 연구하는 무슨 측면? 여기서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의 개념. 경제적 측면. 그리고 또 무슨 측면? 권리 관계죠. 권리 관계. 권리 관계. 예? 권리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측면? 여러분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 서류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권리 관계, 뭐 등기부등본, 등기 관계 확인을 해야 돼. 소유권 관계, 저당권 관계 확인을 해야겠죠. 또뭘 한다? 토지 이용 규제가 있느냐. 토지 거래를 했을 때 규제가 있어서 이용 못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뭐죠? 우리 용도 지역 지구 제거든요. 용도 지역 지구제,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인 용도 지역 지구 제 관련된 이 사항을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은 무슨 측면에서? 우리는 법률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을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이해하는 개념,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으로 나타내서 이해하는 개념을 우리는 복합 개념이죠. 자, 원래 우리 모의고사 칠 때 이 문제를 한 두 문제 냈는데 예? 이 문제 원래 출제를 했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개념 시험 원래 27회 원래 출제를 했어요. 그럼 하여튼 부동산 이제 배우잖아요. 그럼 부동산 개념이 뭐냐? 이거 출제 안 할 수 없는데 그럼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출제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기술적 측면 여러분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기술적 측면 또는 물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 개념이 나오는데 부동산은 뭐다? 자연이에요. 자, 여러분 이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주어진 이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야. 여러분 인간의 힘, 여러분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는 자연물. 인간의 힘이 작용함이 없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으로서 이 자연물은 뭐하다? 유한하다. 유한. 이 자연물은 유한하다. 그러면 이 유한한 토지, 라면은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공장에 생산비를 투입하면 토지는 안 돼. 토지는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이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의 사람의 목적에 따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공익을 어느 정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연의 개념이 있고 또 부동산은 그러면 땅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우리 지금 건물 고층 있잖아요. 공중. 또 지하, 전철, 지하 이용하잖아. 그러면 이런 지표상의 땅, 지하 공중을 이용하는 3차원의 뭐죠? 공간 활동의 공간 개념을 또 배우셔야 돼. 자, 그리고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죠. 또 위치로서 이제 공부하는 게 이제 바로 부동산. 위치가 유리한가 불리한가 위치의 가치가 달라져요. 그리고 또 위치가 고정된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지역의 환경을 형성하는데 자 이렇게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은 무슨 개념? 기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부동산의 개념. 그중에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할 때 특히 어리신경만 써야 돼. 공간은 시험 지문에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간은 좀 신경을 쓰시고. 자 그럼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죠? 자,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은 자산, 또 자본, 생산, 요소, 생산 요소인 생산재, 그리고 소비재, 그리고 상품으로 이렇게 보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자산, 부동산은 자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산하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자산하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실물 자산과 무슨 자산, 금융 자산, 요 두 개예요. 자산 관련해서 요 두 개만 잘 이해하면 되는데 그럼 실물 자산이라는 게 뭐냐? 우리 부동산이에요. 지금 우리 배우는 부동산 대표적으로 뭐 토지, 땅이라든지 뭐 주택, 상가 등의 건물 대표적인 부동산이지. 그리고 금 요즘 좋아하는 금, 부동산, 금, 실물자산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더니 안전자산인 금, 실물자산의 가격 오르죠. 이유가 있으니까 오르는 거죠. 그러면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은 화폐로 표시된 자산입니다. 그러면 화폐로 표시된 자산, 대표적인 게 뭐냐? 현금, 여러분 은행에 예금, 뭐 적금, 정기예금 뭐 이런 게 있죠. 주식, 채권 이런 거 전부 금융자산이에요. 그러면 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출제, 여러분이 출제를 많이 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올해 초에 김치 냉장고가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김치 냉장고인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다. 물건은 동일한데. 돈 가격이 비쌌죠. 물가가 올라서 가격이 비싸졌어. 그럼 돈의 가치가 그만큼 10만 원? 1년 사이에 그 물건에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의 가치도 하락을 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여러분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플레이션 헷지라고 해요. 인플레이션 헷지라고 하는데 이 헷지는 우리가 상당히 용어가 금융선물상의 용어로서 상당히 어려운 용어인데 오히려 해피라고 번역을 하면 이해하기 좋아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뭐를? 실물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얘기야. 그 여러분 시험 문제 네? 25회 시험 올해 또 출제잖아. 27회 시험 요 내용을 물었잖아. 실물 화폐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뭐가 유리하다? 부동산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네? 그것만 오늘 배워도 되는 거예요. 경제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물가가 오르면은 부동산 보유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돈은 가치가 없어지니까 물가가. 여러분 저 중미 이런 데 있죠. 중미 지금 현재 중미에 인플레이션이 연간 120% 넘어간 국가가 있어. 그러면 그 국가의 돈의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화폐 가치가 대폭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자국 화폐는 쓰지도 못해. 왜? 휴지야 휴지.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야 돼 거기는? 자국 화폐 이용 못하고 달러를 이용하는 거야. 미달러와. 예? 그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여튼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할도록 물가가 매년 2, 3%씩 안정적으로 올라가도록 하지 급격히 오르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기억해야 돼요. 많이 오르면 뭐가 좋다? 요게 좋다. 부동산. 금. 금 투자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자산인데 이런 게 있죠. 자산, 자본. 아까 했죠. 재산을 증식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부동산 하나의 자본으로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생산요소, 기업의 상품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해 주거든요. 이건 생산요소. 생산재, 재는 재화입니다. 줄여서 재. 생산재, 소비재, 소비재화인데 소비재,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소비재로서 제공을 해줘요. 소비재. 뭐 대표적으로 뭐죠? 뭐 주차장이라든지 콘도미니엄을 위한 땅으로서 제공해주고 그 소비재는 또 최종적인 하나의 상품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이 23회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여러분 4년 전에 이렇게 냈어요. 4년 전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개념이 아닌 거. 그럼 요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여기 나왔어 시험에. 그럼 하나가 공간 나왔어. 그럼 답은 뭐가 정답? 공간. 그런 문제 내도 틀려요. 그 문제 벌써 두 번 출제했어요. 그럼 원래 정답이 뭔지세요? 원래 시험 27회. 27회 1번 문제 정답이 뭐냐? 그 보기 중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 자연, 위치, 환경, 자본, 소비재 등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틀렸죠? 아 여기 들어가면 경제적이지. 그게 원래 좀 정답이었어요. 어렵게 안 내거든요. 기본적 개념을 이해하는 걸 물어요. 기본적 개념. 그리고 또 원래 시험에 출제된 문제가 원래 경제 상황을 봐서 이걸 출제했거든요. 원래 시험에.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단어 있고 또 이제 배우는 지금 인플레이션 배웠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아까 뭐였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뭐 하는 현상? 상승하는 현상. 스태그네이션은 이걸 번역을 하면은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 불황이에요. 예? 이걸 더해준 용어. 예?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거든요. 지금 두 가지가. 그러면 여기 스태그 요거 더해준 용어가 뭐다? 스태그 프레이션. 요걸 올해 시험 27회 시험에 출제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시장 상황을 묻는 거거든요. 스태그 프레이션. 그건 뭐죠?
stagflation 두 용어의 합성어. 그러니까 뭐죠? 경기 침체, 불황을 하고 지금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물가는 오르고 있는 양상. 이거 상당히 안 좋은 양상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죠. 이걸 원래 출제했어요. 정답 stagflation. 영어 해석이 되면은 맞추는데 영어를 몰라서 또 틀려. 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묻는 문제를 원래 출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항상 기본적인 걸 물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걸 이제 보고 그러면 아까 있죠. 아까 여기서도 지문 하나 뽑고 여기도 하나 뽑고 여기도 하나 뽑고 또 어디서도 뽑아. 법률적 측면 여기도 또 뽑아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문들을 각각 하나씩 뽑아서 하나의 문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법률적 측면을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이 1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이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에서의 개념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이것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